안녕하세요. 유튜버 떡순TV 떡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 해운대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온 이유가 여기 부산 여기 이 아파트에, 여기는 지금 지하주차장인데 이 아파트에 달마도를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대요. 달마도. 여러분 달마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달마도 잘 그리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문을 듣고 지금 제가 그쪽을 지금 찾아가려고 지금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자, 달마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달마의 그런 역사나 유래나 그 달마의 효능 이런 게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럼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만나요. 도착한 이제 곳입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달마를 잘 그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문을 듣고 제가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집 안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만나 뵙기 전에 여기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인터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지금 달마도 그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게 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데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달마도 그린 지가 지금 15년 정도 되거든요. 아, 네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결코. 그쵸.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데 네. 갑자기 뭔가 느낌이 와서 네. 그때부터 달마도를 그리게 됐는데 네네. 일반 달마도 그 그리시는 스님들이나 또 그 화가들 분하고는 틀리는 게 뭐냐면 저는 미리 그려놓을 수 없다는 거. 아, 달마도 미리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네, 여기 쭉 보면 이름 다 붙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저 액자 위에 견출지에 지금 적힌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그렇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와갖고 주문한 데께서 오늘 달마도를 보시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 최소한 3, 4일에서 일주일씩 열흘씩 걸리거든요. 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주소하고 식구들 이름, 나이, 생일하고 소원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원하는 소원. 아, 원하는 소원이면은 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뭐 심에 붙게 해달라. 그러고 오시가지고 상담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원하는 달마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보시다시피. 예, 그렇네요. 사이즈도 여러 가지고. 사람은 그릇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 달마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예.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좀 이제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적처럼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그 사주를 적어 와서 이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겠다, 붙겠다. 네네. 맞춰줄 수는 있어도 네. 떨어지는 걸 붙도록 발언을 못 시키기 때문에 네네네. 그 사주를 들고 와서 여기 와서 달마도를 그려가시거든요. 아, 자, 선생님.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지금 제 지인들도 보면 지금 신년이잖아요, 신년. 그 신년이 되다 보니까 그 전부 다 이렇게 신년 운세 본다고 점집에 많이 가요. 그 점집에 가면은 왜 선생님들 아시나가 모르겠는데 그 왜 구타라 그러잖아요. 구타거나 아니면 부적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갈까 말까 좀 망설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부적 쓰는 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뭐 일에 따라서 그 부적을 또 하나하나 또 다 써야 되더라고. 그런 것보단 차라리 달마가 낫지 않아요? 뭐지, 지금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쌤이 그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달마도가 낫지 않나,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이유는 네. 없고, 네. 그,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거의 한 7, 80%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오시는데. 맞아요. 잘. 검전 때문에 왔는데, 네. 돈을 뭐 몇십만 원을 더, 몇만 원이다, 몇백만 원을 해갖고, 모시고 갔단 말이야. 그쵸. 다음에는 네. 검진으로 오면 안 되지. 아, 검진은 이제는 신경을 안 써야 된다니까. 아. 내가 하는 강조하고 싶은 말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전도 하잖아. 여기 오시면은 나는 네. 이제 소원을 적어라 이래 하면은 사업 번창을 적는 사람이 많아. 아, 그렇죠. 사업 번창은 그 사업이 번창이 되더라도 내 네네.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 네. 이게 의미가 없잖아. 사업 번창에.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 많죠. 내 통장에 네. 돈이 있어야지 그게 금전 발언인데.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사업 번창은 내 금전 발언 속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야. 아, 네네. 내 금전 발언 되려면은 사업도 번창이 돼야 되고, 네네네. 사고도 안 나야 되고, 네. 버리면 뭐하노? 사고 나가 돈을 갖다 그렇죠, 그렇죠. 나가버리면은. 예, 네, 맞습니다. 또 사기도 안 나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사기 많이 당하거든요. 네, 맞아요. 똑똑한 네. 사람이 또 크게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다 욕심이 입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 맞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은 사기를 잘 안 나가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지금 경제가 힘들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금전 발언 위주로. 아,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네. 하여튼, 그, 원래는. 네. 우리 그 또 모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네네. 건강하시고, 첫째는 건강입니다. 금전보다도. 네네, 맞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또 금전도. 네. 필요한 만큼 네. 발언되시고. 네네. 또 자제분들 다 성공하시고, 좋은 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